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많이 막 쏟아지는데 여기까지 오고 또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하루를 예배하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역하는 열방을 품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깨어진 듯 합니다. 너무 시원했습니다. 열심히 찾아가고 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픈 거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평안함,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시대를 가기를 통해서 하늘 갱영하심을 보게 되고 80년 여의도에서 100만 그 성도들이 집회할 때 주에 나도 열방 향해서 오대양 육대 간다고 그때는 성령이 충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정말 다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잠잠히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했지만 꺼져가는 것 같았던 그런 불씨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 대한 더 애절함이 더 생기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으로 땅끝으로 모든 민족의 살인 한국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을 살고 계신 한국교회 시니어들은 인생의 전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그리고 손길을 경험한 이 대화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